동영상으로 볼 땐 쉬워 보였는데. 뭐 하는 거지? 부회장님! 김 비서가 왜 직접 요리를 하는 거지? 아, 어제부터 저를 위해서 맘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오믈렛을 만들어봤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건가? 버리겠습니다. 내 거야. 김비서가 나한테 만들어준 내 거. 제가 모양이라도 다시 잡아드릴게요. 더 이상 손대지 마. 잘 먹을게. 커피도 좀 드세요. 오늘 못 주무셔서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고마워. 어머, 컵 바꿔드릴까요? 아, 괜찮아.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군. 아, 컵에 금가 있으면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부회장님 징크스죠. 이렇게 같이 출근하니까 정말 좋군. 괜찮나? 네. 삐끗한 건가? 출근하기 전에 병원부터 가봐야겠고. 아, 발목은 괜찮아요. 구두굽이 좀 긁혀서요. 제가 아침에 구두굽이 긁히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뭐 징크스? 그래 징크스. 난 이유 없이 잔이나 그릇이 깨지면 꼭 무슨 일이 있거든. 저는 오전에 구두굽에 흠집이 생기면 온종일 운이 없는 징크스가 있고요. 아이 글쎄. 응? 난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아니 사실 나 오늘 출근하다가 까마귀도 보고 출근해서 물 마시다가 컵을 깨트리고 그리고 문에 긁혀서 구두가 까졌거든? 근데 아무 일도 없잖아.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지. 좋은 일? 유명 바이오 신약 개발에 성과 좋다고 확인하고 오는 길이잖아. 그건 내가 유능해서고. 아무튼 징크스 같은 거 다 미신이야. 아니 우리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선진국 스타일로. 아참 김비서, 오늘 내 저녁 일정 취소하지. 너도 저녁 스케줄 취소해. 왜? 김성기 말이야, 결국 폐암으로 입원했댄다. 곧 수술한대. 뭐 폐암? 어, 그분 유학 시절 후배분 맞으시죠? 어 맞아.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목숨에 지장은 없댄다. 아이 성기 그 자식, 담배 그렇게 피어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두 사람도 건강관리 잘해. 응? 나처럼. 넌 너무 과하게 챙겨서 문제고. 과한 게 낫지. 주변을 한번 돌아봐봐. 건강관리 안 해서 허망하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이 있잖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나 와이프 떠난 후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쓸쓸한지 알아? 기승전 전 와이프군. 아 박사장 말이야, 요즘 매일 전 와이프 얘기거든. 니가 내 맘을 알아? 목소리가 좀 컸지? 아니 나 사촌 오빠인지도 모르고 전 와이프한테 새 남자친구 생겼냐고 경솔하게 따지다가 화해할 기회조차 놓쳐버린 내 심정을 너가 아냐? 그래 나는 틀렸어. 너 먼저 가. 아휴 설비서 진짜.
왜 안 받으세요? 와이프